자, 인프로바이즈. 프로가 앞이죠. 포어죠. 앞 비즈는 보다죠. 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거네요. 그쵸? 아, 포워드고. 얘는 보다고. 앞에 있는 걸 보지 않, 앞에 뭐가 있는데요? 악보가 있는데, 악보를 안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즉흥 연주하다가 되자죠. 이 프로바이드가, 얘는 프로바이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프로바이드 포해서 얘가 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어원상으로 보면. 그렇죠? 대비를 안 했으니까 즉석에서 해야겠죠. 뭐 예습해왔어요? 안 했어요. 대비를 안 한 거죠. 그럼 즉석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비 안 했다. 미리 대비한 게 없다. 그래서 즉석으로 하고 임시변통하고 이런 뜻입니다. 어근을 먼저 볼까요? 프로바이드, 공급하다. 프로바이드 포, 부양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부양하다. 대비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양하다, 서포트의 뜻도 있고요. 대비하다, be ready for의 뜻도 있고요. 뭔가를 규정하다 라는 뜻도 있네요. 그쵸? 자, 부양하는 것은 누구를 부양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거죠. 가족에게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쵸? 규정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맨 끝에 봐서 어디 있어? 인프로넌트, 프로비전이 있죠. 프로비전 맨 마지막에 인프루던트의 어근, 프로비전의 조항 있죠. 조항이라고. 규정하다에서 화살표 이렇게 내리세요. 맨 마지막에 프로비전의. 요거는 한 번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프로비던스부터 갑시다. 프라비던스가 뭐냐면 성경 지명이란 뜻이야. 성경 지명. 섭리라는 뜻도 있고 섭리. 섭리가 그래. 그쵸? 성경 지명. 프리비전입니다. 같은 말이. 프리비전이에요. 우리가 앞이라는 뜻으로 프로가 있고 프리가 있죠. 그쵸? 프로가 있고 프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에 하이픈이 붙으면 친이라는 뜻이 있고 벙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이픈이 없고 프로는 무슨 의미예요? 포워드. 공간상으로 앞일 가능성이 높고요. 프리는 시간상으로 비포. 시간상으로 앞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래요. 미리 VIS가 붙으면 보다잖아요. 그쵸? 비전이잖아. 앞을 내려다보는 게 성경지면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어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 앞을 내다보는 거. 프리비전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용사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비던트가 있고 프라비던트.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비덴셜이 있습니다. 프라비덴셜은 당연히 성경지명이 있는 이죠. 근데 얘는 첫 번째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성경지명이 있느냐. 성경, 성견. 글자. 자, 성경지명이 있는. 첫 번째 뜻이 절약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지명이 있으니까 절약을 하겠죠. 미래를 내다보니까 절약하는 거 아니야. 왜 적응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잖아. 그쵸? 성경지명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야, 이제 프라비던스는 됐죠. 얘랑 비교해야 될 거. 얘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비전이에요. 얘도 비전이네요. 그러면 프리비전은 비전이 어원인데요. 이 프로비전은 프로바이드가 어근이에요. 어원이야. 프로바이드가 어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비전 하면 1번 대비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비책. 그래서 여기 프로바이드 4에 대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프로비전이 두 번째 조항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세 번째 규정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됐죠? 중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바이드 4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프로비전은 프로바이드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대비책이라는 뜻이 있어서 프로바이드 4 하면은 대비하다라는 뜻이 있고 조항이라는 뜻이 있어서 동사로 쓰이면 규정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했죠. 세 번째가 중요하죠. 보통 복수로 쓰죠. 프로비전에 S를 붙이면 식량이에요. 특히 비상식량을 얘기합니다. 지진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상식량으로 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상식량은 평생 먹어요? 일시적으로 먹어요? 일시적으로 먹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프라비저널이죠. 얘가 일시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일시적. 프로비저널이 일시적인. 요렇게 뭐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이 딱 잡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야 안 헷갈려. 프로비전 단어 세 개도 다 알아야 되고 프로비전은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도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improvise. 두 가지로 어원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자 보죠. 동의요. 임시변통하다 라는 뜻이죠. 대비가 안 돼 있어요. 프로바이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Improvident. 미래에 대비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무절제한 이란 뜻이 되죠. 방탕한, 낭비하는 뜻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낭비하는 까지 뜻으로 가기도 해요. Improvident가. 됐죠? 우리 프라비던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라비던트가 1번 절약하는 이라 그랬잖아요. 2번 성경 지명이 있는 이라고 했잖아. 그쵸?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 절약을 하지 않은 거니까 방탕하고 낭비하고 무절제한 거죠. 그러한 행동은 정말로 경솔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improvise 형용사가 improvident라는 얘기예요. 파생어. 파생어를 썼다는 것은 파생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메인 단어보다 파생어가 더 중요할 때 이렇게 파생어라고 쓴 거죠. 자, 됐습니다. 애드립 친다 그러죠? 저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고 make to with 별표예요. make shift도 별표예요. 중요한 게 너무 워낙 많이 나와 이 즉흥현자라는 것은 make는 만들다죠. shift는 뭐야? 이동하다죠. 자, 이동을 만들려면 이동을 하려면 일시적인 체류를 하는 유목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유목민들은 체류할 때 뭐 해요? 집을 간단하게 짓죠. 왜?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집을 만들고 이동하고 만들고 또 이동하고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집이니까 임시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이크 시프트.
그래서 나온 단어예요. 일단 만들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이동하고 유목민들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어원이 됐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일시적인이란 뜻이에요. 임시 변통이라는 얘기는 일시적인. 리허스가 뭐예요? 리허스한다. 예행 연습하는 거죠. Unrehearsed. Unrehearsed.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 거죠. Impromptu. 얘는 어근이 프롬프트에서 나온 겁니다. 프롬프트는 신속한이죠. 신속히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in이고. 그죠? 저 신속하게 글씨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즉흥시가 되겠죠. 인프라프츠 버스 하면은 즉흥시가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그건 즉흥적인 거죠. 그렇죠? 프라프트가 어원이 된 거다. 다음 오프엔드 즉석의. 오프엔드 즉석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즉석이라는 얘기는 준비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without preparation 이라고 써볼까? without preparation. 준비 없이 하는 게 즉석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묵뚝뚝함 이라고 쓰세요. 묵뚝뚝함. 퉁명스러움. 자, 박민희는 뚝뚝, 무뚝뚝해요? 뚝뚝해요? 무뚝뚝하죠? 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 잡아봐. 어우, 잡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 이건 나랑 해야지. 자, 잡아봐. 이거 봐.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네요. 이거 봐. 손을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오프엔드 한 거죠. 손을 딱 떨쳐버린 거죠. 그치? 오프, 떨어져서. 핸드, 손. 그쵸? 퉁명, 이거. 이건 아이고, 이거 나. 어우. 오프엔드. improvise. improvise의 형용사형이기도 하죠. improvise가 PP 된 거예요. 즉흥 연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만든, 특히 이제 저기 뭐 즉흥적인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즉흥적인. 특히 이제 대리품 같은 거겠죠. 대리품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어, 너를 한 대 때려야 돼요. 막대기가 없어져서 빨대로 때리는 거야. 이게 임프로바이즈든 막 만든 거야. 즉석에서 만든 뭐 이런 거지. 자, 어, 스판테이니어스는 자의성의, 그렇죠? 항상 자의적인, 자연 발생적인이 자의적인이잖아. 스스로 의지를 가진, 그래서 자의적인. 우리가 눈을 깜빡인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저 자의적인 행동은 자발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자발적인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즉흥적인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스판테이니어스가 즉흥적인이란 뜻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어갖고 눈 주웠어. 즉흥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된 거 없이, 즉흥적이라는 게 준비된 거 없이 그냥 하는 거라고요. Extemporaneous, extempo. 전부 다 템포가 박자죠. 박자에서 벗어난 느낌이잖아요. 박자에서 벗어난 느낌이잖아요. 원래 박자에서 밖으로 벗어나서 즉흥적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오프 더 커프. 커프가 소맥동이죠. 소맥동을 걷어 붙인 거예요. 지금 당장 준비 없이 막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즉흥적이고. 온 더 커프는 뭐예요? 외상으로죠. 누가 손님이 술 먹고 계산을 안 하고 가면
바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소매똥에다가 강민이 1,000만 원 쓸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소매똥 위에. 그래서 외상으로라는 뜻입니다. On the spot, 현장에서, 즉석에서. 됐죠? 자, 오프도 커프도 중요하고요. 뭐, 우리 논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얘죠. 스퍼, 박차를 가하는 거죠. 스퍼가. 그래서 이 스퍼는 스티뮬레이트하고 동의어로 잘 나옵니다. 스티뮬레이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스퍼 자체는 스티뮬레이트하고 동의어로 잘 나오는데 순간에 박차를 가하는 거니까 충동적인이죠. 그렇죠? 충동적으로 팍 해버리는 거예요. 스탑겟 중요하죠. 13번도 별표하고요. 익스템포라이즈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동사로 박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15번 별표해야 됩니다. 이거 수거 문제로 잘 나와요. 귀로 들어서 그것을 바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즉흥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응변하다. 참고로 드림업은 문득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고, 자, 프로바이드, 공급하다에서 나온 프로바이드 포, 부양하다. 그쵸? 대비하다. 대비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다, 규정하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얘기했습니다. 프로비전이 첫 번째 대비체, 두 번째 조항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로 쓰이면 식량인데 보통 비상식량.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프로비저널 하면은 일시적인. 이렇게 쭉 나와야 됩니다. 프루던트가 신중한이란 뜻이에요. 신중한. 디스크리트. 매저. 이것저것 다 측정했으니까 매저도 신중한이 되겠죠. IM이 붙었으니까 신중하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경솔한, 무분별한이고. 렛시. 우리가 뭐 경솔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뭐 뼈드락지도 렛시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아웃 이너 렛시 하면 발진이 나다. 발진에다가 뭔가 브레이크아웃 하면은 병이나 전쟁 따위 발발, 발병이죠? 그쵸? inner rash. 이렇게 쓰면은 발진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성급함이란 뜻으로는 뭐, inner rash moment,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안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래시가 성급한, 경솔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발진이라는 뜻도 있다. 레클레스, 무분별함. 얘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